거기에다가 이제 야부 스님이 자기가 밥이 오면은 입을 열고 잠이 오면은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그 차가에다가 개송을 이제 읊었는데 이 개송은 스님들 다 알죠. 종성할 때 이건 모든 스님들 다 하거든요. 천자나 되는 이제 낚시줄을 곧게 아래로 들이니 천자. 천자는 뭐 엄청난 긴 거죠. 그렇게 되는 낚시줄을 이제 곧게 알로 들이니 그러니까 들이가지고 물에 이제 퐁 들어가니까 그 물결이 이렇게 퐁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가까이는 이제 크게 생기는데 자꾸 가면서 그 물결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니까 자꾸 이제 그 여파로 이제 똑똑하진 않아도 계속 거기 물결이 지어가 가거든요. 이제 맨 그걸 얘기해요. 한 파도가 겨우 동하니까 만 개의 파도가 따라옴이니라. 그렇게 부처님이 괜히 무슨 이제 중생 교화한다고 뭐 사성제 팔정도 뭐 이렇게 법문한 그것이 이제 한 파도가 움직이는 거라면은 그 파도 여파에 따라서 막 엄청난 말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파도가 이제 막 만가지 파도가 일어났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은 고요하게 그 물결이 퍼지는 이제 달밤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물결은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 밤은 아주 고요해요. 또 물은 아주 차. 그런데 그 낚시에 고기는 한 마리도 안 건져 올라와.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고 고기는 이제 먹지 아니하니 먹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아니하니 배 가득히 이제 배 타고 했던 뭐죠? 배 가득히 공연히 달빛만 씻고 돌아오더라.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가지고 그 이제 80세에 돌아가시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신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이 개성이 참 멋있죠. 천자나 되는 자 낚싯줄을 곧게 아래로 들이오니 한 파도가 겨우 일어나며 만 파도가 따라오미니라.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고기는 먹지 아니하니 배 가득히 고요히 달빛만 나는 자 월명을 달빛이라고 달빛만 가득하게 싣고 돌아오더라. 거기에 이제 하모스님이 줄을 달기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요 개송에 대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좀 쉽게. 비단 고기가 정이 깊고 깊은 곳에 있으니 천자나 되는 이제 낚시줄을 또한 모름지기 드리우무려다. 비단 고기는 그러면 이제 저 앞에서 말한 이제 자성, 불성. 그것이 아주 깊고 깊은 곳이 있으니 사실은 뭐 깊은 곳에 있기는 멀리서 저 밥이 오면 입 벌리는데 제일 가까이 있죠. 사실은 깊은 건 얼마든지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는 못 봐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는데 그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등잔 밑은 등하고 그 등장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 못 보는 것은 너무 가까웠어. 너무 가까워. 얼마만큼 가까우냐? 자기 눈동자를 자기가 봅니까? 거울 갖다 놓으면 보이지, 이렇게. 눈동자 보이는데, 거울 없이 자기 눈동자를 자기가 볼라 그래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보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눈동자를 자기가 보려면은 자기가 못 보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못 보지만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또 보는 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한 1cm만 가까우면 막 오늘 막 이거 다 내가 도인 만들어 줄 수 있어.
나도 도인 되고 1cm만 안 그러면 1m나 떨어지든지 이거 막 눈동자가 눈동자 보듯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나도 못 불어나이라 이건 뭐 그렇게 달마신 같은 게 야무제가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불식 나도 모른다. 그렇게 왜 모르냐? 1cm도 안 떨어져 있어. 1mm도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눈동자가 눈동자 못 보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정이 깊고 깊은 곳에 있으니 천척이나 되는 낚싯줄을 또한 모름지기 드리우무리보다. 불성이 깊이 오원 바다에 있으니, 오원은 이제 색수상행식이죠. 여기에 있으니 종료로이 대비로서 능히 인출함이로다. 그놈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불성은 막 오원 바다 깊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예요. 있으니까 대비 큰 자비로서 능히 그것을 이제 끌어낸다. 끌어낸다. 인출함이로다. 한번 대비문을 열미어 무진 법문이 이로부터 비롯함이로다. 무명장야가 고요하고 무명의 긴 밤이 고요하고 마음의 물이 본래 청량하니 깨끗하고 서늘하니 청정묘각성은 대비화를 받지 아니한다. 그 이제 무명장야가 고요하고 마음물이 본래 깨끗하고 서늘해서 그 청정한 그 묘각성은 이제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묘각성은 거기에는 부처님의 그 큰 대비로서 교화하는 것도 안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죠. 받을 필요. 그 자리에는 누구를 교화하고 또 누가 교화를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저 능소가 끊어져야 된다고 육조심이 얘기했죠. 맨 그 얘기입니다. 니다 내다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구한테 내가 교화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안 받고 또 안 받으니까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때 하면 우리는 부처님이 옆에 만일 있다 하면 부처님이 옆에서도 긴장할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청정묘각성은 큰 부처님의 자비로서 교화하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가 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그동안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통하는 소리예요. 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생이 이미 교화함을 받지 아니할진대는 부처도 또한 세상에 주하지 아니합니다. 거기에다 또 개송을 읊으기를 밑바닥이 없는 배에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배니까 우리 생각에는 배가 깔아앉을 것 같죠. 바닥이 없는. 바닥이 있는 배는 물하고 배하고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바닥이 없는 배는 물하고 배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항상 바닥이 없는 배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이 없는 배에 거기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바닥이 없는 그 배에 큰 지혜의 달이 머물어서 큰 그 바닥이 없는 배는 지금 바로 우리가 이제
무심과 평상심이 두 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뭐 불성이라고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 또 뭐 불법이 불법이 아니니까 하는 아니니까로 또 표현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 것을 바닥이 없는 배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뭐 요번하고 다음 끝나니까 이제 그래서 바닥이 없는 배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거울에 비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지혜의 달이 머물어 가지고 도리어 청산에서 다시 청산도 아까 내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배가 청산이라. 청산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저쪽으로 또 가. 저 변을 항암이로다. 그럼 저 변에 가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또 청산으로 가겠죠. 청산에서 저 변으로 가고 저 변에서 청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그 두 측면이야.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그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 존재에. 도리어 청산에서 다시 저 변을 향함이로다.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우리 존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라는 게 이제 바닥 없는 배가 큰 지혜의 달이 머무르가 그 배에 달이 머무릅니다. 머무러가지고 도리어 청산에서 다시 저 변을 향함이로다.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사람들이 그릇 알까 봐 염려하노니 이제 뭐 그 경계도 안 간 사람이 괜히 또 흉내 낼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 많거든. 뭐 조금 마름말이 생겼다 이거 내가 견성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비록 그러하기는 이와 같으나 말은 그렇게 한다 예. 그러나 사람들이 그릇 알까 봐 염려하노니 다시는 이제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에 공연히 낚시를 드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래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낚싯줄 들여놓고 이렇게 있은 것이 공연한 짓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낚시해가지고 배에 가득히 얻어가 돌아오미로다. 이제 낚시해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미로다. 이제 그 다음에 존경 스님이 또 이제 제 앞에 발심한 자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어라 했던 거기에 이제 존경 스님이 또 뭐라고 이제 주의를 달하는 하면은 만약 경문 각지에 집착하면은 이제 여기도 그 계속 해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집착하면은 열애의 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을 깨달으면은 도리어 양념이 아지랑이지 아지랑이와 공화와 같음이로다. 근데 그 후에 견문각지에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하는데 집착하면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알죠. 이거는 이제 아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은 된다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달으면은 이제 부처님 뜻을 잘 아는 도인이 되는 겁니다. 도인이 되는 건데 여기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그렇게 깨닫더라도 도리어 아지랑이와 같고 공하와 같다. 왜 그렇겠어요?
능엄에 운호대, 능경에 말하대, 직연에, 직연은 이제 알, 보고 알고 한 극입니다. 직연에 알물 세우면은 곧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직연에다가 알물 세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보고, 아, 이게 안개이구나. 그렇게 알아버리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아는 거잖아요. 직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무슨 알마리를 더 붙인단 말이에요. 무슨 알마리를 더 붙이면 좋다, 나쁘다든지 이게 비싸다, 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명의 근본이 된다. 있는 그대로 바라는 거죠. 이해관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평상심이죠. 평상심. 그래서 이제 직연에다가 알물 세우면은 곧 무명의 근본이고, 직연에 견이 없어야사 이것이 곧 열반이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자꾸 거다가 뭐 이해관계도 붙이고 뭐 좋다 나쁘다도 붙이고 내끼다 니끼다도 붙이고 막 여러 가지를 자꾸 붙이니까 이제 우리 본래 존재의 원리대로 사고를 못하고 자꾸 삐뚤어지기 사고를 하는데 그 삐뚤어지기 사고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지만 괴롭히면 될 긴데 이제 거기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힙니다. 잠옷 법상이 나지 아니할 때를 도리어 신에 아는가 마는가. 이 법상이 나지 아니할 때, 법상이 나지 아니할 때는 도리어 신에 아는가 마는가. 법상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제 형상 지어진 걸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 하면은 지금 뭐 이 방 안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이것도 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옷 법상이 나지 아니할 때 도리어 신에 하는가 마는가. 그래서 이제 이 법상을 이제 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법상이라고 그러는데 법상을 우리가 보는데.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좋다라든지 뭐 내한테 이익이 된다든지 손해를 된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집착하면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때를 도리어 신에 하는가 마는가, 믿고 알고 있는가 마는가. 이제 거기에다 해석을 했습니다. 대천사계가, 대천사계는 이제 이 우주보다 더 큰 세계입니다.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는데 대천사계가 모두 다 바다 가운데 거품이고 일체 성인과 현인이 번개가 치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에서 보면은 그 현상은 아까 법상 불생이 이제 해석한 건데 이 그 형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게 되면은 그 형상은 바다 가운데 삼천대천세계가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에 우리도 그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세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과 같고 일체 이제 성현, 성인이다, 현인이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은 그것도 번개가 번쩍 한번 치는 것과 같음이로다. 거기에 이제 하머스님이 또 줄을 달기를 법을 취하면 원래 이 미한 것이고 법이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이렇게 취하면은 그는 미한 사람이고 또 그 반대로 법이 없다라든지 미하다라든지 이 반대로 공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진실이 아님이니라. 깨달은 마음이 없는 곳에
열반을 얻을 때이니. 이제 공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참된 것인가? 깨달은 마음도 없어지는 곳. 깨달았다는 그 생각도 이제 없어질 때에 이것이 이제 열반을 얻을 시니 잠옷 법상이 불생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고. 그럼 이제 법상 불생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목전에 가는 티끌도 끊으니 눈앞에 우리 눈앞에는 가는 티끌, 조그마한 티끌도 이제 다 끊어버렸어. 없어. 근데 우리 눈앞에는 지금 뭐 있거든요. 사람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는 티끌도 끊어버리니 누구를 이제 이름해가지고 성년을 삼을 것인고. 근데 그 자리는 성년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뭐 미한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없는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구를 성년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이제 존경 스님이 개송을 붙이기를 법도 공하고 내가 아니니 도와 친하지 아니하미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법이 공하고 내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도하고 굉장히 친할 것 같은데 여기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법도 없고 내가 아니니 도와 친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법이 공하고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도인이 되는 건데 여기는 도하고 친하지 아니하다. 여기는 친하다 안 친하다가 없어요. 네. 없음이요. 나무도 넘어지고 등나무도 마르니 웃음이 전전하는데 새로움이로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대스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에서 깨닫습니다. 나무가 넘어지고 이제 등나무가 나무가 이제 큰 소나무가 이렇게 막 가정에서 있는데 등칡나무가 이렇게 감하고 올라갔거든요. 감하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유다 무다 이렇게 이제 집착하는 거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에 등칡나무가 칭칭 감고 올라가는 것 같다. 우리는 있다 없다 집착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무를 비워버린단 말이에요. 비워버리니까 이제 나무가 넘어지죠. 그러면 이제 넘어짐이선 등나무도 이제 뿌리가 뽑히든지 뭐 끊어지든지 하겠죠. 그럼 그것도 말라버려. 말라버릴 때 이제 어떠합니까? 하고 이제 대심이 이제 그 원호심한테 물었을 때 상술해한다. 서로 따라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따라온다는 말은 뭐가 서로인지 이제 그걸 알아야 이제 그 내용을 알거든요. 거기서 대심이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요것도 이제 그 소리예요. 나무가 넘어지고 등나무가 마르니 웃음이 전전은 이제 구를 전자거든요. 전전은 옮기는 데마다 이런 소리예요. 집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또 뭐 측간에 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가는 데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나무가 넘어지고 등이 마르니 웃음이 전전히 전전은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가는 데마다 이런 소리예요. 전전히 새로움이니라. 또 바람이 울음을 끄치는 낙엽을 다 쓸어버리니. 울음을 끄치는 낙엽은 뭡니까? 애가 우니까 옛날에는 돈이 이제 누런 무슨 엽전이라든지 금이 됐다든지 이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요새도 애 울면은 우리가 울지 말라고 돈 주잖아요.
극한 깠대. 애가 우니까 이제 돈이 없어 주지는 못하고 누른 낙엽을 주면서 야 이거 돈이다 울지 마라 이러니까 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도를 깨닫겠다고 선지식 찾아가고 이런 금강경도 보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는 이것이 우는 아이라. 그리고 마조신 말이 있거든요. 왜 직심직불이라 합니까? 하니까 우는 아이 달래려고 내가 그 소리 했지. 그럼 우는 아이는 이제 도 찾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얻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없으면은 내가 직심직불 소리도 안 할 낀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직심직불이라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울음을 끝인 사람한테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도 달라고 징징거리니까 그래 마음이 부채다 이렇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럼 징징거리지도 않고 울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비신비불이라 하겠다. 마음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라 하겠다. 그 뒤에 말이 있는데 곧 생략하고 여기에도 울음을 끄치는 그 낙엽을 다 쓸어버리니 그럼 울음을 끄치는 낙엽이 뭡니까? 팔만 대장경이에요. 또 뭐 사람까지 집어넣으면은 막 삼세 재불 역대 조사가 다 이제 팔만 대장경이에요. 그거를 쓸어버리니까 부처다, 중생이다, 불법이다, 뭐 속법이다 이런 것만 싹 다 쓸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저 위에 나무가 넘어지고 등이 마르는 겁니다.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 천 가지 숲 전체가 산의 숲이 천 가지 만 가지 되잖아요. 천 가지 숲의 전체가 본래 모습을 드러내미로다. 천진. 천진을 드러내미로다. 그게 나무는 천진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은요. 바람 불면은 우 하고요. 봄 되면 잎이 피고요. 여름 되면은 무성하고 봄 되면은 꽃 피고 가을 되면 낙엽이 되고 겨울 되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봐. 자꾸 거기에다가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짜고 저 짜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울음을 끄치는 학엽은 이제 저 위에 이제 나무가 넘어지고 등이 마른다 하는 거나 같은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또 줄을 달기를 그 개송에다가 공이다 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미 둘 다 없어졌으니 우리가 공이다 하는 것도 없어졌고 또 유다 하는 것도 없어졌고 둘 다 없어지니까 그럼 둘 다 없어지니까 이제 한계가 됐단 말이에요. 한계도 또한 생각에 두지 않는다. 걸지 않는다는 말 둔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계도 또한 생각에 두지 않는다. 이 대천으로서 자신을 삼으니 그 소위로 대천을 자신으로 삼는 건 뭐예요? 이 대천, 삼천대천 생계가 전부 이제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천 세계 뭐 대천 세계 놔두고 요 있는 것만 이건 마이크고 이것은 사람이고 컵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대천 세계가 안 돼요. 그럼 이 본질을 봐버리면은 컵이나 이기나 이 마이크나 시계나 내나 안개나 이건 뭐 꼭 하나구나 이러면 삼천 대천 세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대천 세계가 된다 하니까 내 몸이 뭐 슈퍼맨이 돼가 막 굉장히 커지는 걸로 생각하면. 이대로 대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으로 자기를 삼으니 그런 까닭으로 이제 그 웃는 것이 이제 가는 곳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웃었다가 10분 후에 웃었다가 또 여기서 웃었다가 저 방에 가 웃었다가 그 웃음이 꼭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같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같지를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차별이 평등이고 평등이 차별이라. 소위로 웃음이 전전에서 새로움이니라. 쾌연이, 이제 쾌연이는 이제 뭐 아주 쾌활하게 방편에 미혹함이 되지 아니하니 본지 풍광이 부딪히는 곳마다 나토미로다. 그래서 진리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진리는 금덩거리만 있고 깨끗한 데만 있고 뭐 탁자 위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똥에도 있어요. 내가 자꾸 이제 이런 비교를 하는데 금에 있는 거 하면은 똥에도 있어요. 다 보편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금은 좋고 똥은 나쁘다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라 진리는 그런 거 없어. 좋고 나쁜 거 없어. 그거 다 초월한 자리라.